사람은 어떻게 시간이 흘렀다고 느끼는지 시간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면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항상 지금 순간이 현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지 않더라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고 인식할 수 있는 건 하나의 기억을 회상할 때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창문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있다면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 알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억을 회상하더라도 같은 공간, 같은 자극밖에 없기 때문에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기 어려워지는 건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 버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믿음에 관해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주제에 대해 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